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성경 보면서 하나하나 갈수록 자꾸 그렇게 믿어지고 또 확신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요. 누구 때문에 보디바리 집에 복을 받았느냐.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이 누구 때문에 살아났느냐. 요셉 때문에 살아났고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느냐. 요셉 때문에 생명을 건진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교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장로님 만나서 왔고 권사님 만나서 왔지만은 권사님, 장로님만 바라보다가는 반드시 시험드는 일이 생겨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은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만나고 보니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예수님으로 알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믿어집니다. 이때 내 인생 모든 문제 에 답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목사님이 답이 되는게 아닙니다. 장모님 답되는게 아니고 권사님이 답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 답이 되느냐? 예수님 만나면 답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되는 것이지요. 이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 맛이 하나하나 생깁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내삶 속에도 그렇게 되어지고 은혜 교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코흘리개 하나 봤는데 그 코흘리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서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나요. 그 아이가 변해요. 이번에도 자폐 캠프 갔더니만은 우리 랩넌트가 하나 가 있는 그 교회에 이 선생님을 만났어요. 얘기를 하니까 우리 랩넌트들 알더라고요. 걱정이 되고 물어보니까 그래요. 아그 어, 지금 거기 학교에서 최고 모범이라고요. 애들이 50명 왔으면은 50명 중에 25명은 그냥 거기서 또 달아난대요. 또 달아났는데 이랩넌트는 가장 모범으로 진짜 최고 모범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하나의 님 말씀이 우리 은혜교의 성취가 됩니다. 하나의 님 말씀이 여러분들께 성취가 됩니다. 하나의 님 말씀이 언약 잡고 있는 사람께 성취가 돼요. 이게 신앙생활, 재미가 나는 것이고 신앙 생활에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에,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게 내게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이 어렵다. 그건 지금 내가 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에서 바울이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힘이 드는 신앙생활을 했는 몰라요. 저는 예전에 성경님께서 파울, 난 이런 거 같으면은 진짜 난 성교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그게 힘드는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힘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의 말씀이 그곳에 성취되는 걸 보게 되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서 누가 만나져요? 복음 들을 자가 만나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전도의 만남이에요. 전도의 만남은 우리 생에서 가장 복된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복잡하냐? 아니요. 내 생각이 지금 복잡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집사다, 안수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내가 특히 또 목사다. 근데 내 생각이 복잡하다. 그건 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신앙 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신앙 생활은 간단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두 가지 밖에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밖에 뿐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고 내가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게 복잡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종교로 하니까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그게 전부 복잡한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끝냈어요. 그럼 지금 뭐야? 내가 그대로 안 믿기 때문에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이래야 신앙생활이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하고 있느냐, 불신앙하고 있느냐, 믿음 있냐, 율법이냐 이거밖에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시작되는 신앙생활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부를 다 파치더라도 내가 기쁜 것이지요. 그게 바나바의 시작인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힘든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복잡하다. 지금 내 생각이 지금 복잡하구나. 하나님 앞에 생각이 매우 복잡하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보금 안에서 시작되는 신앙생활은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단순해진다? 일단 표정이 밝아요. 예수 믿었다, 진짜로 믿었다. 그 순간부터 행주 짠 얼굴이 그냥 다리미질한 얼굴이 돼요. 진짜입니다. 화장품 많이 안 발라도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피는 겁니다. 죽음 현장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아 그랬었어요. 그게 신앙생활에 일단 얼굴이 피게 돼요. 아무리 어려운 현장에 가 있어도요. 그리고 아무리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표정이 전부 밝아지는 것입니다. 증거가 요셉이었고 증거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말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정말로 단순해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면 말이 단순해집니다. 믿음에 있는 말만 자꾸 하게 됩니다. 불신앙 있는 말이 어느 날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한분 때문에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요. 그분 한분 때문에 교회의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교회에역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럼 그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아니 거기에 자꾸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면 교회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신앙의 말을 하고 영향을 간다. 하나님이 계속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무슨 복을 줬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을 줘요. 만나면은 믿음이 생겨지고, 만나면은요, 기쁨이 생기지고, 만나면 불신앙이 꺾여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뭐합니까? 감사가 틀려져요.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아닙니다. 중심 있는 감사가 드려집니다. 그게 두 랩돈 바친 과부예요. 두 랩돈 바친거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얼마 안 되지요. 근데 그는 전 재산을 드렸다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가 틀리는 겁니다. 감사. 헌금하는 게 틀려져요. 신앙생활 하는 게 틀려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입니까? 요셉이 당한 어려움도 성경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중에 몇 번째 들어가는 그 어려움입니다.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은 야곱이 당하는 어려움하고 차원이 틀려요. 제일이 틀리단 말이에요. 야곱은 인본 쓰다가 어려움 당했지만은 요셉은 그거 아닙니다. 아니, 요셉은 비전 얘기하다가 머리가 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그틈을 한번 딱 얘기해 보고 야이 시기 질투한다.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요셉은 머리가 아직 두자릿 수밖에 안 된지 모르지 만은요 아이 또 얘기했네. 그러니까 형님들이 막 시기가 나 가지고 그냥 팔아버린 일들. 그래서 형님들한테 팔려버리지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지요 그러다가 또 보면 밑에 동생도 있죠 위로는 기라성 같은 형님 열 분이 있지요 엄마는 또 해달은 엄마가 세 분이지요 거기서 틈바구니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신부름 가다가 형님들이 꿈 얘기했고 저 미운 놈 오니까 저거 잡아가지고 어? 죽이 뿌자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우물에 넣었는데 거기에 물이 없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마음 좋은 그래도 좀 은약 있는 유다가 그거를 루벤하고 좀빼내려 했는데 벌써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려본 겁니다 여러분 말이 노예지 노예는 어, 재물에 속하지 사람에 속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노예의 삶이에요 그는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가도 노예 표시가 나고요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인정받아가지고 근데 보디바리 아내가 또, 어?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감옥에까지 보내뿐네. 인생, 치질이 못난 인생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셉이 뭐를 누리느냐. 산증인으로 살아난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 현장의 증인으로 선 요셉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환경을 탓해요. 우리는 내 팔자를 탓하고, 불신자는 팔자를 탓하기도 하고, 가정을 탓하기도 하고, 교회를 탓하기도 하고, 뭐또 직장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가정, 그 현장, 그 직장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잡한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붙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방법이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가 부딪힐 때에는요, 사람이 달라져요. 어제도 우리 이창은 그 박사님이 와가지고 중고등부에 이렇게 특강을 해 줬었습니다. 어, 그분도 믿는 집에서 자랐고 참 공감되는 얘기를 우리 학생들한테 참 많이 줬어요 우리 요즘 은혜교회가 교육기관에 전부 살아날렸고 꿈틀꿈틀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 실제로 우리 랩런트가 일어나야 우리 은혜교회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은 잘하자요 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어, 랩런트 어려면큰 계획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거 당해보라니까 내가 당해보면 은큰 계획이 있다 믿어져야 되는데 이큰 계획은 어디 갔는지 없어 큰 계획은 어디 갔는지 없고 그냥 앞에 산맛한 것만 막 근심 걱정만 다 있는 거죠 이랩런트도 그랬더라고요 젊은 나이인데 박사가 어 있고 근데 그분도 아이 97%가 다 저저 합격하는 의사 고시에 그것도 엘리트고 공부 시큰내는 사람이 딱 떨어져 었다 어떻겠습니까 에? 이런 일들이 중간중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인 당하는 문제에 실제로 예수님이 답이 되셔야 돼요. 딴거 가지고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 앞에 실제 내가 너에게 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어두움을 이기는 비밀 가진 증인이 되어야 돼요. 왜내 앞에 이렇게 어둠이 있느냐? 왜내 앞에 이 창세기 3장 같은 문제가 또 오느냐? 왜내 앞에 창세기 6장 같은 문제가 또 오느냐? 왜내 앞에 창세기 11장 같은 문제가 떠오느냐?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근본 문제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악한 사단 마귀가 주인노릇하는 그러한 현장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6장 그거 우리 가정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아이 놓고 하는데 그게 지금 사회에 우리 가정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상 내가 열심히 쌓는데 어느 날그 열심히 쌓은 것이 전부 무너져요. 이게 이제 복음 없는 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내 야망 가지고 달려왔다는 거죠. 내 욕심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성공했는데 무너져요. 성공했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 자리가 무너지는 자리예요 뭐로 시작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이지요. 그게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공이 성공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이외에는 성공이 성공이 아니어야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 이외에 내가 실패해도 복음 가진 자는 그게 실패가 실패 아니라야 내가 더 넘어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도 넘어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해도 거기서 교만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셉의 삶의 어둠입니다. 가정 그 당시의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둠이 들었어요 형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전혀 못 봅니다. 비전 본 요셉을 시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응답 못 받으면 시기가 되어져요. 응답 못 받으면요. 예, 비전을 보지 못하니까 시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역사해 보는 거. 요 그러면서, 노예 현장, 피할 수 없는 현장이죠. 우리는 자꾸, 뭐, 내 직장 피해볼까? 학업 좀 피해, 학업 피해볼까? 우리, 요 제갈주의도 있습니다만, 제갈주의, 마 저, 어? 공부 피하기 시기 시작해가지고, 운동했는데, 운동해보니 더 힘들거든요. 어제 이창은 그, 저, 박사도 카더라고요 공부는 안 되고, 내가 운동해가지고, 뭐좀 해야 돼. 운동해보이 나중에, 몸으로는 먹게 살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이제 의사가 되었다 했는데 그 현장 피할 현장 학생이 공부를 피한다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니 안수 집자가 교회 일을 피한다 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놨다 그걸 가정을 피한다 피할 수 없는 걸 자꾸 피하려 그러니까 그게 고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노예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옥 생활 피할 수 있습니까? 감옥 생활을 멋지게 감옥 생활 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가지고 노예 생활을 멋지게 해 버리고 감옥 생활을 멋지게 해 버리니까 거기에 누가 나타났지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총모 거기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데 감옥의 죄수 생활을 아주 멋지게 하니까 모범수가 된 겁니다. 어둠의 해결 비밀은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들의 외에는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교회가 이 사실을 바로 말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여자의 후손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당에 인간은 두 종류밖에 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냐,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느냐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담을, 첫째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이 실패하니까 둘째 아담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첫째 아담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을 보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전부 다 아담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는 둘째 아담 예수 생명 속에 들은 줄 믿습니다.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 문제가 해결될 길이 전혀 없어요. 가정 문제,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가 뭡니까? 교회예요. 노아의 방주는 이 시대에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도가 주인이 되시고 거기에는요 세상하고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하고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는 교회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갈때 오래 있으면은 그는 멸망의 도시니까. 가난 땅으로라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오는 땅으로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해결이 비밀이 무엇이냐 딴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걸 들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들어요. 었 아브라함 할아버지 얘기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었습니다. 이삭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장마 피언약이 흘렀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합니다 이삭의 장마 뭐가 흘렀냐? 피언약이 흘렀어요 야곱의 장마 뭐가 흘렀느냐? 피언약이 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피언약이 늘 흐른 거예요 오늘 우리 랩너트들이 여러분 부모님을 보고 피언약 속에 확인되어져야 돼요 피언약이 확인돼요. 예수 그대 피언약이 확인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게 너희는 아브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는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지금 그피 언약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고, 그피 언약이 진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피 언약이고,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얘얘기할 때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왜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추드립니다왜 살아있는 신앙 생활 을 해야 돼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교통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은 지금도 또 동일한 성령이요.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본 삶은 뭡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삭은 어? 약속의 자녀다. 우리는 후대들을 볼 때에 이거 약속의 자녀로 봐야 돼요. 야곱을 볼 때에.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요셉은 그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뭘 받았지요?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더라. 밭에 곡식을 묶어가지고 내가 묶은 단이 이어서니까 아버지, 엄마, 형님 단들이, 동생 단들이 전부 그서 내게 절하더라. 비전을 잡은 거요. 그래서 요셉이 본 삶의 비전이 무엇이냐? 아, 내 때문에, 에? 내가 세계 보고만 해야 될 사람, 내가 가정 보고만 해야 되고, 내가 세계 보고만 해야 될 비전을 하나님 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이 있다. 여기에 비밀 가진 증인 되시길 주면 축원 드립니다. 요셉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삶의 비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랩런트가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가 어려움 안 당했습니까? 다윗이 어려움 안 당했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모든 성도들에게 증인으로 선부 세워져요 모세를 증인으로 썼고 요셉을 증인으로 썼고 다윗을 증인으로 썼고 전부 증인으로 썼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있으면은 세상 명절입니다. 아뭐 우리 가정 환경 우리는 믿는 가정이다 안 믿는가? 믿는 가정이든지 안 믿는 가정이든지 전부 증인으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 어려운데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둘째는 내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 누림의 증인이 되다 내 삶의 내용이요. 내 삶의 내용이 복잡하면 안 돼요. 계산이 막 돌아가서는 안 돼요. 내 삶의 내용이 입만을 누려지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입만을 누리는 증인.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부진하게 살는 거 중요하지요. 우리가 그래 안 살아가지고 옆에 사람 시험 들게도 만듭니다. 그것도 문제고, 또 드는 것도 또 문제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삶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인마누엘 누리는 증인에요 상대방이 봤었을 때 저분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게 보여져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내가 보여주려고 하면 은 그건 포장이 되기 때문에 나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괴롭고, 하나님도 그게 사실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저게 지금 거짓말로 자꾸 실제로 내가 입만을 누려져야 내가 편안하고 보시는 분도 편안하고 하나님 또 편안하시겠지요. 그래 되어줘야 돼요. 제가 직장생활할 때참 착하게 살아가지고 전도해볼까 했는데 내 착한 거 보고 예수 믿는 놈한 놈도 없더라니까요. <laughs> 없어요. 점심 많이 사주고 해도 우리 지점장 착하다 그거야 우리 지점장 기마이 좋다 그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누림이 보여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때에 이분들의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요. 아, 진짜 예수 믿네.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비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적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 영적 비밀이 뭐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요즘 보면은요. 성경적 전도가 일어나는 걸 보입니다. 랩런트 한명 딸아이가 예수그분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뭐 엄마도 또 신앙생활하고 근데 그가정에 보면은 안 믿는 언니가 있잖아요. 안 믿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뭐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데 뭐 공부 잘하고 뭐 이쁘고 뭐그 다음에 또 취직도 되어지고 뭐 이렇게하면서 이제 흥얼흥얼하면 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전도자한테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들의 복음을 듣고 나서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예수 그들을 영접했어요. 그 나서는 이제 교회 이제 오게 되어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임만누엘 이제 느려졌는지 집에서 어, 흥얼흥얼하고, 전에 흥얼흥얼하고, 이제 틀리지요. 진짜 그게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면서 흥얼흥얼하고, 노래 부르고, 이랬더니, 그 동생이 가만히 보니,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언니 지금 뭐 하는데, 어? 언니 뭐 하는데 르니까 언니 대답이, 그러 그러니까, 니도 까 임마누엘 노래 봐라. 나처럼 이래 된다. 그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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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면 은늘 기쁨이 센솟습니다. 늘 기쁨이 센솟네요.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지요 장세기 39장에 오면은 요셉이 노예 현장에서 임마뉴엘이라는 겁니다. 보디바리 볼 때에 오늘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이 손해보면 되겠습니까? 나도 그 예수가 잘 믿으려고 하겠죠. 그러되면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맺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요셉 때문에 감옥이 복을 받았고 나중에 요셉 때문에 바로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전 애굽이 살고 애굽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누구까지 사느냐 저가나안 땅에 형제들까지 살고 세계가 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족장들의 특징입니다 1월 달에 족장 네 분을 얘기했습니다 왜? 거기에 믿음의 근본들이 전부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질 않습니다. 아브라함,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이 탁 빠졌을 때에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브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것이 우리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이사 창세기 26장 26절에 28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에게서 와서 말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아노라 했었습니다. 여러분 볼 때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분명히 보여지기를 추원 드립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외삼촌이요 야곱을, 저, 저, 요, 저, 저, 야곱을 바라볼 때야 야한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그게 보여진 것입니다. 오늘 은혜 교회 볼 때에 하나님 역사가 보여지기를 추원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루는 증인이 돼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거 이루는 증인이에요 우리에게는 속성이 있어요 내 야망대로 하려고 래요 교회 와서도 내 고집대로 하려 그러고요. 그럼 교회 와서도 내 생각대로 하려 그러고. 그다음에 또내 체질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체질이 나온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체질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비전 주셨고, 그다음에 이삭에게도 그 비전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야곱에게도 또그 비전을 말씀하시고, 요셉에게는 그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전 잡기를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 내 비전 잡지 말고 우리 랩런트에게 뭘 가르쳐내야죠 네게 하나님의 비전은 이거예요 네게 하나님의 비전은 이것이다 그것이 랩런트가 그것이 잡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아브라함의 증선이요 이삭의 손자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비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제모다스라. 왕적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을 누가 정말로 잘 알고 고백했느냐? 베드로입니다. 2장 9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족속인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이라 우리는 원래 왕적 존재라니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비전을 놓쳤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의 가치란 것은 정말로 보잘 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과학자들은 하잖아요. 사람 분해해놔놓으면 몸몇개 나오고 비누 한 다섯 장 나오고 그 다음에 성냥 만들 거몇개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생각하는 거요따위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졌고 만물을 다 우리에게 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선지자적인 그 다음에 제사장적 번세 그 다음에 왕적 번세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그냐? 만민의 생명을 구하라. 내 때문에 복 받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생명 구원 얻는 것이고, 그 사람 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또 증인으로서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불신자의 비전하고 야망하고, 불신자가 가진 야망하고, 불신자가 가진 욕심하고가 틀려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거 줬어요. 이삭, 야곱, 다음에 또 요셉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 비전을 이는 증인으로 썼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마지막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들이 왔어요. 형들이 왔는데 요셉이 마지막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만 요셉이 받은 그 비전의 뿌리가 어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아, 네. 여러분, 내 인생 해석할 때에, 가문 배경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요. 내 배운 지식 가지고 해석하지 말고, 내 노력했는 것 가지고 해석하면,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일처럼 노력했더니만 이렇게됐다 그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해석하길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 고생했는 거, 억울한 거 모든 것을 뭐로 해석했느냐?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했어요. 우리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 3절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번성해야 될거 아니냐? 우리가 번성해야 되는데 흉년 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가지고 당신들 생명 구원하게 했다. 언약으로 해석해야 돼. 언약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해소합니다 믿음 있는 한마디가 가정을 화목하게 합니다 언약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장로님들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내말 했는 것에서 불신앙들이 전부 꺾여져야 되겠죠 비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 없는 형들이에요 언약 없는 형들이 뭐라 했습니까? 언약 없는 형들이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은, 그래, 네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거 보자 하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아이, 그 팔았는 것이 길이 되어버렸어요. 아이, 팔았는데, 그거 가지고 애국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나타날 줄이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 생각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고,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방하지도 말고, 은약의 말만 계속하기를 추권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꿈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런, 그 정도의 달란트가 있는 것이죠. 장관 꿈 해석해주는 사람이, 바로의 꿈 해석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비전을 해석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내 인생의 비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내 인생의 해석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은 내가 지나온 모든 과거가 거기에 언약으로 해석이 다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내게 주신 비전이에 안수 집사로 세워놨다. 안수 집사로서의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장로로 세워놨다. 장로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단임 목사로 세워놨다. 단임 목사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뭐저 심심해가 여러분 만드셨습니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비전을 다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에 내네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고백 위에 초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세울 수 있을 만큼 축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비전을 주셨어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비전을 주다 바울은 이 비전을 붙들고 풍랑 속에서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정확한 음성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내 비전 발견하고 그 비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가야 될 길들을 다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으시고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은혜 교회에 불러셨느냐?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요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이 돼요. 예수 믿고도 교회를 방황하는 인생이 또 돼야 돼요. 예수 믿고도 교단 방황하는 인생이 돼야 되고요. 예수 믿고도 에? 또 넘어졌다 자빠졌다 하는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내 개인을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내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갈등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갈등 없어야 되고, 직장에 대한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메시지 듣다가 이 부분에 제가 답을 내버렸어요. 우리 가정 왜 이렇느냐? 아,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답을 내버려요. 여러분, 인생에 답을 가져야 안 흔들려야 돼요. 교회에 대한 답을 냈습니다. 저는요.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사람 뒷꼭대기 쳐다보면 시험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직장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직장 가서는 정말로 이거는 응답받는 현장이다. 요셉은 노예로 가가 응답받았고요. 요셉은 감옥에 가 응답받아요. 노예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가서도 응답받는 겁니다. 거기에서 증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입니다. 단한 번도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건 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나중 그 형제들의 불신을 싹 없애 버리고요. 형제들의 상처도 싹 없애 버리고요. 형제들의 렘넌트를 애굽에서 전부 교육시켰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은혜 교회의 렘넌트 살아나기를 축원 드립니다. 나 때문에 은혜 교회 렘넌트들이 살아나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나 때문에 이 현장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전달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한 말이 뭐지요?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게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그때 내 해골 가지고 올라가라. 유언이지요.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우리 살 곳이 아니다는 겁니다. 애굽은 복음 전하는 곳이고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나라라. 그걸 말씀하는 거지요. 언약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생활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바꿔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방식 기도요, 우리 신앙생활 체질 바꿔버리고요, 우리 신앙생활 말씀에서 답을 얻고요, 우리 신앙생활 그릇을 세계 복음화 그릇으로 키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현장의 증인으로 선 요셉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내삶의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 가진 증인으로 서는데 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 정말 임마누엘 누리는 비밀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비전 이루는 증인으로 설수 있기를 함께 1분 동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명절이 곧 다가오는데 우리 앞에는 정말 어두움이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맺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한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현장의 증인으로 선 요셉이라는 제모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현장 어두움에 복음 가진 증인으로 우리가 설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현장에 인마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 비전 이루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어, 믿지 않는 가정 어둠의 현장에 복음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번 설 명절이 복음 빛을 바라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현장의 모든 어둠이 묶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사람들이 다 믿더라도 나는 인마을 누리는 삶으로 산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은 야망과 저들은 욕심으로 시작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시작하는 산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교회에 랩런트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방황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답을 내지 못한 모든 성도들이 있으면 이 시간 그리스도로 답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 잡게 하여 주옵시고 입만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